경북 도립교향악단이 9월 4일 포항을 찾습니다. 포항 시민을 위한 한가위 콘서트인데요. 이날 협연자로 나설 이광순 테너를 미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 테너 이광순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성악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포항에서 클래식 관객들과 함께 음악회를 하게 되어서 많이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조만간 포항 시민과 만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이번에 경북 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포항 시민을 위한 한가위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4일 효자 아트홀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날 임성혁 지휘자와 소프라노 김상은 씨, 그다음에 국악인의 박남주 씨, 그다음에 대중가요의 박구윤 씨하고 함께 연주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예, 저는 성악이니까 우리나라 그 민요곡으로서 박연 폭포를 연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라 돈나의 모빌레를 연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교향악을 바탕으로 성악, 국악, 대중음악까지 장르가 참 다양하네요. 최근 음악 흐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을 관객들은 선호하죠. 저도 뭐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고 있지만은 보통 저도 오케스트라 협주곡 같은 것도 들으러 가고 그다음에 국악이나 또 뮤지컬을 또 많이 좋아해서 많이 저도 보러 가거든요. 과거에는 그 순수 음악하고 대중음악이 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해 주는 것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다양하게 그 대중음악하고 클래식이랑 같이 한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중들은 또 그러한 여러 장르를 한 무대에서 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는 흐름이 요즘에는 좀 있습니다. 클래식뿐 아니라 이번 무대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뭐 정서순환 같은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악은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장르별로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음악의 기초는 순수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음악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좀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보통 집에서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다양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획일적인 직업만을 고집하는 그 어떤 여건상, 사회 여건상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정서가 많이 메말라지고 또 사회도 많이 다양화가 되니까는 살기, 이렇게 사는 데 많이 힘들고 지치니까는 그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순수 음악을 접한다면은 마음에 또 정화도 되고 힐링도 되고 또 마음도 따스해지고 뭐 그렇게 되죠. 얼마 전부터 대통령께서도 인문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죠. 뭐 순수음악이라는 것은 또 인문교육에도 또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부하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로움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젊은 학생들이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수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의 힐링도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사회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4일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